이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꿋꿋하게 버텨주신 분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애국 정치인 여러분 누군지 한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태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죠?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아까 저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요, 저를 만나서 악수하는 분들 중에 제발 좀 울지 마세요. 자꾸 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자꾸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동안 유튜브로 많이 보셨죠? 그러다가 직접 보니까 더 반갑죠 여러분. 높은 데 올라와서 보니까 저 끝까지 시청 앞까지 저기 남대문까지 태극기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유튜브로 아마 보고 계실 겁니다. 북한에 계신 또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아니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여기는 수도 서울 광화문 한복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저 남대문까지 태극기가 물결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잃고 쓰러지면 이제 다시는 태극기를 흔들지도 못하고 애국가를 부를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소입니다! 통진당 이석기 20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내란 선동범한테는 20년을 구형하고, 자나깨나 일밖에 모르는 전 대통령한테는 30년을 구형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거기다가 예, 저도 북 치지 말아주세요. 너무 늦어지니까 드릴 말씀은 많고, 거기다가 네 여러분, 그 정권의 사냥개 검찰이 구형을 하는데 중형을 구형한 이유가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악한 정권에 무릎을 꿇고 죄를 인정해서 빨리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빨리 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포기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거기 계시도록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똘똘 힘을 뭉쳐서 정권을 다시 가져오면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받은 것을 그대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배, 20배로 갚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새 사회주의 개헌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헌법 전문에서 촛불을 놓고 5.18을 놓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꾼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국회에서 직접 그거를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진짜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느냐? 말만 그렇지 사실은 그럴 정도가 아닌가? 하고 저도 들어가 봤더니 정말 현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대놓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또 밀려서 되겠습니까? 됩니다! 헌법은 국회의원 100명만 반대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로 바꾼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힘을 합치면 이 사회주의 개헌 당연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아직까지 제 이름을 부르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금 태극기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광화문에서부터 대한문 저 서울역까지 지금 태극기가 쫙 깔려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가 돼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힘을 뭉치면 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때까지 지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옳소! 여러분, 반드시 살아남으셔서 꼭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옳소!